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새로움을 더하는 채널 쓰니입니다. 제가 저번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새내기를 위한 꿀팁 5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관념 세우기였어요. 그 경제관념을 세우는 방법을 홍보와 실천 두 파트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홍보와 실천 중에서 경제 공부를 어떤 단계로 해야지 효과적인 경제 기초 체력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새내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는 20대 초반 분들이 보시면 유용할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차근차근 네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EBS 자본주의 다큐멘터리 4부작 시청하기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다 시청하고 나면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머릿속에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세계의 모든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축통화가 왜 달러가 되었는지, 은행의 지급 준비율에 대한 개념은 뭔지,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마케팅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내 소비 심리를 자극하게 잘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이런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마치고 나면요, 2단계로 이런 경제 기초 상식이나 재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쏙쏙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구독을 하고 있고 도움을 얻었던 채널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채널은 듣동라라는 채널인데요, JTBC 현직 기자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경제 기초 상식부터 재테크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기초적인 경제랑 재테크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말 재미있는 방식으로 풀어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진입장벽에 낮게 경제 이슈들을 쉽게 설명해 놓은 채널이기 때문에 보시면 정말 전반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세워 넣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채널은 바로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에는 기업인, 재테크 전문가,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출연을 해서 인생 경험담, 그리고 재테크 노하우,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춰야 되는 마인드셋, 되게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보여주는 채널이에요. 시간이 될 때마다 틈틈이 찾아서 보시면 경제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마인드셋, 투자 철학 등등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3단계인데요. 이 3단계부터는 수동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 단계인데요. 바로 지면 경제신문 구독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지면 신문을 구독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면 신문을 굳이 구독해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내가 관심이 있는 기사만 골라서 찾아보게 되고 실제로 중요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면 신문을 구독하게 되면 아침에 문 앞에 이렇게 뉴스가 딱 배달이 되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경제 공부를 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헤드라인 크기나 그리고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슈가 더 중요한지 판별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입체적이고 다양한 이슈를 골고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냥 지면 신문을 구독하는 걸 넘어서서 매일매일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슈를 제 생각을 담아서 적어놓다 보니까 점점 경제 이슈에 대한 저만의 견해나 투자에 대한 조그만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연초에 이렇게 신문을 읽고 있는데 지면에 조그마한 크기를 할애해서 앞으로 이런 산업이 유망할 거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산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기업의 주가가 3배가량 상승했어요. 제가 심지어 읽으면서 별표를 쳐놨었거든요. 그 인사이트가 투자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정말 이렇게 뉴스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 내 스스로 투자 철학을 세우고 유망한 산업을 골라내는 안목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4단계는요, 책이나 투자 전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서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사이트와 교훈을 얻었던 책을 세 가지 추천을 해드려볼게요. 첫 번째 책은 버크 헤지스의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입니다. 보시다시피 책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정말 1시간 반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은 왜 우리가 노동해서 벌 수 있는 근로소득 말고 내가 일하지 않고도 벌 수 있는 불로소득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파이프라인 우화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새내기나 20대 초반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내 진로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해야 할까 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책일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저에게 경제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처음 해주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선물해주신 책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나요? 두 번째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읽어서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긋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부자가 되고 싶냐? 아니면 추월차선을 타서 젊은 부자가 되고 싶냐? 무조건 젊은 부자겠죠. 그렇다면 이 젊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의 추월차선을 타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적혀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정할 때 도움이 크게 될 만한 경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요, 엑시트라는 지난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책인데요. 부동산 경매 투자를 통해서 투자의 대가가 된 저자가 자신의 투자 철학과 노하우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방식의 투자 전략을 사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미리 해둘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덧붙여서 투자 관련된 전문 채널을 소개를 하자면 3프로라는 주식 채널인데 요즘 주린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바로 3프로라는 채널이니까 이 채널도 구독해보시고 좀 심화적인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보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은 탱크팁이라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엑시트 책의 저자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그때 보시면 유용할 만한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경제관념 세우기 1탄 공부편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영상을 찾아서 보실 만한 열정이면 훌륭한 경제 기초 관념을 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2탄에서는 이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경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앞으로도 제가 준비한 영상들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